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금요일 이상로입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간다 그죠? 한주 동안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게 또 항상 되풀이 되는 게 바로 또 주식이라는 부분이고, 공일 빼고는 다 주식을 합니다, 맞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이 오를 때또 오른다고 급하게 또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차피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내가 항상 살 자리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항상 오는 거고, 오를 때보다는 빠질 때 항상 주식을 저는 사왔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오를 때 사십니까? 아니면 빠질 때 사십니까? 빠질 때 사시는 게 저는 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드릴게요. 공포를 이겨내셔야만 수익을 크게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조금은 다른 생각들, 그리고 주말에는 공부를 좀더 하시면서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실까, 그거를 한번 더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 시장 분위기 제가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한번 같이 볼게요. 코스피 1963.49포인트로 0.2%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좋아요. 자, 수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네. 개인이 지금 222억 원 가량을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기관에서 276억 원, 그리고 외국인이 44억 원의 소폭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이 매도세는 환율이라는 부분 자체에서 포지션이 변경하고 있는 부분이죠. 대신에 이 기관의 매수세는 뭐예요? 맞습니다. 낙폭 과대주의 단기적인 반등,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기관의 현재 포지션은 항상 낙폭 과대주의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종목군들의 시세 연속성은 없다라는 거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121만 7천원대 0.5%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대차가 역시 빠지네요. 0.3%대 약보합권. 자,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3%, 삼성 SDS가 또다시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자, 포스코가 바닥에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이죠.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고요. 다음 그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마이너스 1%대 약세 보이고 있는 과정이고요. 삼성생명이 다시 한번더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SK텔레콤 1%대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삼성그룹주 한번 같이 볼게요. 삼성 SDS가 시장에서의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삼성그룹주들도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삼성그룹주는 조금 비실비실한 삼성주들이에요.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아무 삼성주는 오르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삼성 SDS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을 할 것이라는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적인 부분 자체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 부분은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KCC부터 같이 볼게요. 자, 48만 4,500원을 오늘 마이너스 5%로 크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 KCC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KCC 어떤 뉴스가 있었죠? 네, 현대중공업에 대한 지분을 매입하겠다, 그렇겠죠. 자, 하지만 시장은 냉정하게 반응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반증을 해서 본다면 현대중공업의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은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 많이 빠진다고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대감이 오르겠지? 아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LG 이노텍. 자, 오늘 10만 7,500원으로 플러스 5% 크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예. 자, LG 이노텍 차트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LG 이노텍. 자, LG 이노텍 보겠습니다. LG 이노텍. 많이 올랐다, 그죠? 네, 많이 올랐어요. 자, 이런 게 낙폭가됩니다. 이런 게. LG 이노텍과 여타의 동종업종의 차이는 뭐냐면, 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요. 돌파를 할 때 어떤 부분으로 돌파가 됐습니까? 예. 기업의 가치가 바뀌면서 실적이 개선되었죠. 그런데 주가는 갑자기 실적이 개선된 곳 밑에까지 내려오는 모습이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매도가 들어왔다는 거죠. 왜? 실적 때문에 올랐는데 실적은 변화가 없는데 빠졌어요. 그러니까 반등은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실적과 연관해서 낙폭가들을 잡으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다음 좀 그거 우리 코스닥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코스닥이 542.42포인트로 0.4%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자, 코스닥 누가 이렇게 상승시키고 있을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수급. 네, 개인이 사서 오르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자, 외국인이 오늘 17억 원, 기관이 60억 원 가량을 매도를 하고 있는 포지션이고요. 왜 코스닥이 갈 수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을까요? 제가 외국인하고 연락하고 지내는 사이일까요? 아닙니다. 기업의 가치적인 변화가, 실적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곳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맞춰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꼭 기억을 하시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카오가 0.1%대 강보합권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파라다이스가 0.9%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CJ오쇼핑이 1%대 강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1%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컴투스가 1.8%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원익 IPS가 0.7%, 이오테크닉스가 -3%대 약세 나타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종목,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로엔 같이 보겠습니다. 41,600원으로 오늘도 4.9%가 오르는데요. 로엔 어떤 기업이에요? 자, IU 또 한 가지 더 있죠. 멜론 서비스. 사실 이거는 있어요. 우리가 서비스업 자체 음원을 돈 주고 들으리라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맞죠? MP3가 보급되기 전에.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도 돈을 주고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기로 듣는데도 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점점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굴뚝 있는 사업에서 굴뚝 없는 서비스 산업 자체를 좀 더 육성시키겠다는 게 주가상의 변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트렌드의 변화라고 하는데, 그런 트렌드의 변화 자체가 일어나는 곳, 바로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시겠죠? 로엔의 이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는 상승세, 연속적인 상승세다 하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으로 게임비 같이 보겠습니다. 자, 게임비로 오늘 8% 급등을 또다시 한번 더 나타내는데요. 게임비를 이렇게 오를 수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트렌드적인 변화, PC게임보다는 모바일 게임의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게임비는 퍼블리싱 게임들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게임비는 4분기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3분기 호실적으로 인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주가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게임비 빠진 말씀을 드렸고요. 자, 환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환율. 자, 1116원대를 고가 근육으로 찍고 난 다음에 오늘 1109원 85전으로 5원 25전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환율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게 바로 지금 이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이 매수를 맘 놓고 할 수 없다라고 그랬죠. 자, 엔화는 약세를 다 알고 있습니다. 원화는 헷갈린다 그죠. 약세로 갈 건지 강세로 갈 건지.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 매수 심리를 크게 동요하기는 힘들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예상 밴드는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1960포인트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아래 전화번호 다시 한 번만 더 알려주세요. 자, 전화는 02-4153-2611번, 문자는 013-3366-011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연락 주시고요. 금요일 잘해야만 다음 주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죠. 꼭 연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고백 김선윤 멘트고요. 예, 상차트 이성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뭐 꾸준하게 잘 달려가는 그런 좀 흐름을 보여줍니다. 양 지수 흐름 다 좋고요. 상승 분위기를 좀 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급하게 종목들에 대한 매도를 하시는 것보다는 상승 분위기를 보면서 그 이후에 수익 나시면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조금 이따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일단 당첨자가 있는데요. 네 분 있는데요. 나중에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저희가 준비한 종목도 있나 모르겠지만 일단은 먼저 저희 수익률 체크를 좀 하고 오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잠깐 체크를 좀 해볼게요. 네, 포트폴리오 좀 보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나요? 네, 지금 볼까요? 아, 제가 하나 있죠. 그래요. 한세실업이 있어요. AS를 제가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세실업 오늘 조금 밀리는 모습이에요. 네, 수익률 뭐 제로인 뭐 상태 좀 빠지고 있어요. 갑자기 좀 밀려가 빠지고 있는데요. 조정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최근에 좀 올라줬기 때문에 그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조정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올라갈 거란 말이죠. 자, 오늘 특이하게 움직였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특이하진 않죠. 도서 전까지 관련해서 S24 같은 경우가 주가가 급등했다 약간 밀리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요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프라이데이가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면 의류 관련주들은요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상승을 크게 줄 가능성이 커요. 네, 그 포인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정도나 금요일 정도, 그리고 실적이 또 워낙에 좀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서 잘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종목이 한 개 나왔습니다. 예,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종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었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잠깐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반전이 되고 난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보유를 하신 분들에게만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더 이상 소개를 안 시켜드리겠고요. 대신에 공개 방송 또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AS를 공개 방송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AS 아니면 차후에 어떻게 움직일지를 한번 관리를 같이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연터님께서 공개 방송을 다 시작하셨죠? 몇 시부터 몇 시에 하시죠? 예, 제가 이번 주는 강연의 준비 관계로요, 하지 못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다시 한 번 더 9시부터 9시 반까지 30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뭐 AS라든지 선상클럽의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아침에 시초가 공략주를 매일 AS라든지 하는 부분이 따로 있으니까요. 거기에 참여하셔가지고 AS를 받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쉽습니다. 아침에 시작할 때 이상민 멘토님과 함께 하시고요. 잠깐 커피 한 잔 드신 다음에 선상클럽 보시고 그리고 11시부터 저랑 30분 하시고 점심 드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딱 그럼 오전일과 끝나네요.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누적 수익률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민 멘토님께서 소폭 수익을 내고 정리하셨죠. 그래서 100% 다시 복귀가 되셨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네, 없습니다. 자, 선상클럽 퀴즈 당첨자가 있습니다. 네 분이 있는데요. 제가 먼저 두 명 말씀드리고 이상민 선생님께서 두 명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자, 뒷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858님과 8121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5220번님, 그리고 6087번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네 분 저희가 아마 연락이 한번 가거나 해서요, 저희 회사에서 서울경제 연락이 가서 도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저희 도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꼭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저희 방송 시작할 건데,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더 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아까 이상민 선생님께서 말씀 주셨죠? 잊지 않으신 분 빨리 주시면 되고요. 아래 또 나갑니다. 023153-2611-2번이고요. 문자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지금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거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종목은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삼성 SDS 매수할까요? 질문 주셨어요. 의견이 X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타이밍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타이밍의 문제. 요 근래 계속 올랐어요. 첫날 빠지고 오늘까지 상승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요, 3.7%. 어제는 40만원 터치하기도 했고요. 오늘 일단은 40만원 바로 아래에 있는 모습이에요. 40만원 딱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 장기적으로 볼 때 전혀 문제가 없다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한 상황에서는, MSCI 지수 편입이 됐다고 해서 급등한 상황에서는 약간 조금 조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 좀 나온 이후에 좀 반등이 좀 나올 때 그때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장기적으로 저는 문제없다 말씀드렸죠. 네, 사도 되는데요. 약간은 조금 마음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정 나오면은, 그리고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 주면은 그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천천히 보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NHN 엔터인데요. 9688님.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상남 멘토님께서 먼저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NHN 엔터테인먼트, 그냥 그래요. 저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김선준 멘토님. 네, 네. 갑자기 넘겨주셔가지고, 제가 주로 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그렇죠. 빨리 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요. 자, NHN 엔터가 4분기에는, 흑자로 돌아섭니다. 그 포인트만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말씀드렸고, 최근에 급등했었죠? 오늘도 상승을 주고 있고. 자, 게임위에서 어떻게 될까요? 어제 제출을 했어요. 네, 어제 제출했습니다. 소명제로 제출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게임위에서 결정을 하겠죠? 어떻게 될까요? 풀려날 거란 말이에요. 걱정이 없어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한 번 더 어떻게 결정나면 급등하겠죠. 그래서 조금 연말까지 좀 장기적으로 좀 연말까지 너무 짧긴 해요. 사실 전 내년까지 보고 싶은데 연말까지 보실 분들 충분하게 수익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분할 매수 하시면서 비중 늘리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젠트로 매도해도 될까요인데요. 3672님 네, 의견은요 일치했습니다. 이상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아, 이 시총 139억짜리인데 이거 그 얼마치를 사시려고 지금 이 종목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 처음 보는 종목이에요. 그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지금 한번 보시면 저는 이런 종목 안 해요. 아시죠? 시총 1000억 밑으로는 안 합니다. 일단 뭐 합성수지 건설 자제품을 하는 회사고 뭐 하는데 뭐 환경 관련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죠? 환경 관련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부채 비율하고 유보율이 똑같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좋은 회사는 아니다 그죠? 자, 그리고 적자가 나오고 있네요. 적자 회사고 차라리 저는 이 종목 살 바에 복권을 조금 더 구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의 실력으로는 저는 이런 종목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사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김소년 멘토가 좀 더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너무 작잖아요. 좀 저도 작은 거를 좀 하긴 하지만 대부분 저는 아시겠지만 제 스타일은 웬만하면 다 큰 겁니다. NH엔터 막 밀어붙이는 거 보세요. 시가총액 1조짜리 이런 거 한다고요. 보통 가격대가 제가 하는 건 만 원 이하가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이제 보통 가격들 비싼 거 하거든요. 시총도 1조, 2조, 3조, 10조, 20조짜리 이런 거 하는데 젠트로 139억이면요. 저번에 이렇게 작은 종목 말씀드리죠. 제가 우리 가족들, 이상남 대표님과 제 가족들한테 저희들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이거를 사라고 외쳐버리면요. 주가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만큼 위험한 종목인 거예요. 팔아라 그러면 주가 어떻게 돼요? 냈다 꽂는다고요. 그리고 또 거래량 자체가요. 일별로 봤을 때 만주가 많은 거고요. 오늘은 현재 300주 거래가 되고 있어요. 1,500원짜리 주식인데요. 뭐 때문에 사시려는 거죠? 실적은 차트 보셨겠죠. 차트 보신 것 같나요? 실적이 적자로 돌아섰는데 순이익은 계속 적자인데 올해도 적자고 주식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로또 사세요. 로또. 그렇죠. 연금 복권 사셔서 그냥 비세요.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주식하지 마세요. 문자도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이런 거 보내시려면 아시겠죠? 부탁드립니다. 주식하지 마세요.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파미스텔 매도할까요인데요. 8501님 파미스텔. 네,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자, 이상남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이 매도를 이게 사실 그거는 좀 있어요. 이게 참 헷갈리는 부분인데 자 일단 파미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파미셀 이슈가 되는 부분이 바로 줄기세포 관련 이슈가 조금 됐던 부분이고 자 개인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게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아랫꼬리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 단다치는 세력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조금 의미하는 거고 자 한번 같이 보시면요. 최근에 지금 거래량이 갑자기 증폭을 함으로써 그 뭡니까? 뉴스에 맞춰가지고 주가를 올리는 모습이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박수권 돌파하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검증이 조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그러면 그 시간 자체를 조금 오래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고, 장기적인 부분으로 가져가신다면 저는,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는 크게 시세 차익을 먹기는 힘든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하단 자리는 4,050원이에요. 하단은. 그리고 상단 자리는 지금 4,760원, 4,800원 자리인데, 아니면 이 위에 자리 자체가 돌파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그 부분 가격적인 밴드 잡아드렸으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박수권 상단, 박수권 하단 매매 그렇게 접근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영흥철강이네요. 매도할까요? 9486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의견이요. 엇갈렸습니다. 네, 저부터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매도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제가 매수 가격은 보니까 1775원이세요. 그냥 제 생각은 이거예요. 요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좀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수급 포인트에서 아직 크게 좀 돌아올 그런 흐름 자체가 아직은 좀 안 보여요. 그렇죠?
네. 아직 이게 확실하게 수급이 좋아지는구나라는 포인트도 아직은 좀 안 보이기 때문에 그게 좀 걱정이 된 겁니다. 자, 뭐 실적까지 같이 체크를 해드리자면요. 자, 실적 포인트에서도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만 보더라도요. 보시면, 아이고, 영업이익만 보더라도 작년에 99억인데 3분기까지 해가지고 35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죠? 매출도 많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순이익 부분도요, 굉장히 작년 대비해서 안 좋다고요. 4분기 때 좋아져 봤자 작년치를 넘어간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4분기 실적이 바닥으로서 이제 조금 내년부터 상승을 줄 수 있지, 당장으로서는 큰 급등의 흐름은 나오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린 거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남 멘토님 의견도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 그 말 사지 말라고 그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기업 것도 사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참, 예, 이게 상담을 해드리면 그게 보람이 느껴지고 해야 되는데 그 어차피 뭐 본인의 생각대로 하실 거면 왜 상담을 신청을 하십니까, 시청자님? 자, 제가 어차피 이 종목이 오르든 빠지든가 저한테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제가 좋은 포인트를 잡아드렸다라도 수익이 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뭐 거기에 대한 수익을 제 게 아니잖아요. 맞죠? 시청자 오로지 다 시청자님 거잖아요. 그리고 손실이 나시더라도 오로지 다 시청자님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좀 더 그 바른 말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중립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이 영흥철강은 제가 이 가격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2,400원이 깨지고 난 다음에 지금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하단 권역에서 지금 물량을 또다시 한 번 더 모아야지만, 그리고 개인 물량이 다 나가는 것을 확인을 해야지만 그 다음부터 주가가 슬슬 올라가요. 슬슬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권역에서는 매수도 아니고 매도도 아니고 그냥 관망의 포지션으로 임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미리 또 사셨잖아요. 어떡하겠어요. 기다리셔야죠 뭐. 그 시간 자체를 조금 더 여유롭게 가지시고 일단 1차적인 투매는 나왔어요. 하지만 이 투매 자체가 마지막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기다리셨다가 얼마에 파시냐면요. 반등이 나타나면 상단에 2040원짜리까지는 쉽게 갈 수 있어요. 대신 시간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 권역에서 더 빠지는 거는 제가 볼 때 조금 힘든 상태고요. 대신 어떤 가격까지는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좀 차트 크게 보겠습니다. 자, 크게 보시면 다시 한 번 더 1670원대가 무너지면 그때는 이탈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만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알겠죠?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감사드립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실리콘옥스 매수해야 될 겁니다. 2914님 반갑습니다. 안 됩니다. 자, 실리콘옥스가요.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무조건 달려들면 안 돼요. 뭐 모멘텀 거리가 충분하다고 하고 또 이제 큰 차트 흐름에서 보자면 거의 요 포인트는 뭐 거의 바닥에 인식이 되는 자리니까 매수해 볼까라고 고민을 하셨던 것 같은데 안 돼요. 반등 나오면 그때 하셔야 돼요. 네. 좀 반등 나오는 거 보여야죠. 수급적으로도 체크해 봤을 때 너무 안 좋은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전에 저희가 처음 상담했을 때랑은 좀 바뀌셨어요. 그래도 조금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종목 위주로서 상담이 좀 들어오는 게 천천히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도 확인을 안 하세요. 실적이랑 수급을 확인하고 그때 한 번 더 질문을 줘보세요. 저희한테. 그렇죠? 지금은 이건 수급이 안 들어오는데 당장 매수할 수가 없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볼게요. 수급이 좀 바뀌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삼화네트웍스입니다. 매수해야 될까요? 네, 보겠습니다. 오, 그죠? 정재훈 멘토님의 최고의 종목이었던 삼화네트웍스. 이상 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그렇네요. 네. 자, 일단 삼화네트웍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화네트웍스 일단은 뭐 매수, 뭐 매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연연하시기보다는요.
자, 일단 3원의 특수 같은 경우 컨텐츠 제작 업체예요. 컨텐츠 제작 업체고 우리 요즘 많이 하는 외주 제작 프로그램 업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그럼 미디어 플렉스라든지 3원 네트워크스 또 뭐 있어요? 배급사들, 예? SBS 컨텐츠 허브 이런 뭐 컨텐츠로 생산을 해내서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한류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들이 트렌드가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이제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주봉인데요. 주봉 보시면 자, 인위적인 하락 구간이 발생했다, 그죠? 하락 구간이 발생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들은 모습인데 살 수 있으면 1800원대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실 근데 그 가격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달려가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자리 하단 권역 자체 지금부터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세요. 밑에 이 가격대는 안 빠져요. 예, 1800원대는 그만큼 강력한 지지선이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보고 이런 N자형 파동을 좀 더 노리시는 전략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메리츠중금증권입니다. 매도할까 6723님 의견은요? 네, 엇갈렸습니다. 보겠습니다. 자, 메리츠중금증권 좋죠? 근데 최근에 좀 꺾였어요. 왜죠? IM투자증권 인수한답니다. IM투자증권 직원들 제가 잘 알죠. 네, 제가 얘기해봤죠. 관련해서 어떻게 되냐? 너네 회사 재무 어떻냐? 네,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요, 인수를 하게 되면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소폭 손해긴 하세요. 1.5% 정도. 네, 하지만 저는 그 포인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물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리는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남 변호사님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네, 메리츠 종금증권인데요. 자,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였어요. 메리츠 종금증권이 이슈화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종금증권이라고 하는 종금회사가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나요? 없어요. 메리츠 종금증권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자, 예전에는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한 개밖에 없다는 거, 유일무이하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그만큼 어느 정도 이 특색적인 부분 자체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실적적인 분위기를 연동해서 조금 보셔야 되는 상태고, 한 번만에 빠지진 않는다는 거죠. 한 번만 빠지진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런 고가 권역에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매도에 대한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는 대신 못 들보여요. 신고가 못 들보니까 이 가격대 꼭 기억을 하시고 매도에 대해서 포지션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예스T14네요. 도서전까지 해줘. 매수할까요? 5430님. 의견은요, 네, 엇갈렸어요. 도서전까지 관련해서는 제가 그 공개방송 때, 이번 주 초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공개방송 때. 어떤 종목이 있냐. yes24, 뭐 삼성출판사, 뭐 예림당, 인터파크 INT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렸고, 제가 또 하나 살 수만 있다면 알라딘이란 종목을 장외로 사는 것도 정말 투자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알라딘 중고서적 우리나라 대장주거든요. 네. 그런 포인트 말씀드렸어요. 우리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가족분들한테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런데 yes24 쫙 올랐다가 바로 탁 꺾여버렸습니다. 약간의 조금 이 흐름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요, 좀 강해야 되는데, 조금 너무 약간 불안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좀 나쁘지는 않지만, 실적 개선세는 분명히 나오지만, 조금 더 이 추이에 대해서, 뭐, 삼성출판사도 마찬가지고, 주가 추이를 조금 더 확인한 이후에 대응하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약간은 조금 좋지만,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상대 멘토님께도 한번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 지금 종목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지금 뭡니까? 그 정가제가 이제 실시가 됐죠. 정가제가 실시가 되면 대부분의 이제 그런 서적군들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할인율 자체보다는 정가를 실시하겠다는 거거든요. 어딜 가나 책의 가격대가 비슷하다는 부분인데, 뭐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는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분명히 내려갈 것이다 그러고 하지만 일반적인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베네핏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 영업이익에 대한 마진율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좀 더 보유하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K텔레콤입니다. 매수할까 2695님. 추가 매수 의견 주셨죠? 네,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보겠습니다. SK텔레콤 비중 자체를 잠깐 체크해 보니까 살펴볼게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비중이 꽤나 좀 많으세요. 보자면 20% 정도 있으십니다. 자, 그런데 충분하게 비중에 대해서는 현재 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좀 판단을 해봐요. 그래서 좀 급하게 비중을 좀 늘리시는 전략보다는 그냥 조금 더 지켜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추가 매수는 그냥 하지 말자는 의견인 거거든요. 네. 매수에서 매도가 아니에요. 추가 매수 하지 말자는 의견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추이는 그냥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냥 가져가 보자 라고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상대 멘토님께도 의견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아 참, 이 SK텔레콤 우리 상담 많이 했죠? 네? 얼마 때부터 했어요? 네? 생각도 안 납니다. 하도 저가에서 해서 생각도 안 나요. 진짜 올라가기 전부터 했죠. 우리 막 22만원, 23만원 때도 상담하고, 네? SK텔레콤 계속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냥 매수에 대한 의견을 물으실 때마다 아예 매수하셔도 됩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매수하셔야 이제 28만원 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 다시 또 추가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예, 매수하셔도 됩니다. 매수하셔도 되는데 대신 가격은 많이 올랐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매수하십시오. 대신 시간도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일주일 보고 이럴 종목은 아니에요. SK텔레콤이 시총 12 종목이에요. 그럼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일 때는 많은 돈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그런 돈들이 들어와서 뭐 일주일 만에 급등 상한가 한방 보내고 이런 부분으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얼마 정도로 봐야지 되느냐, 내년 상반기까지는 보셔야 돼요. 그 정도의 기간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는 게 대응주예요. 아시겠죠? 지금 뭐 그냥 28만에 사가지고 30만에 팔은 그거는 본인의 생각일 뿐이고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면 잘 안 돼요. 그렇게 예?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사세요. 사셔가지고 얼마까지 보느냐 하면 35만원 이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 가격대까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 감사드립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전화로 가네요. 좀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을 좀 도와드릴까요? ITX 시큐리티요. 이거 매수가랑 비중은 얼마 되세요? 6,700원이 한 20% 돼요. 6,700원이라 하셨어요? 6,700원이요? 예. 작년 말에 사신 거예요? 예. 수익이 좀 나셨다가 이제 도로 빠진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자, 매수하신 그 당시 이유가 좀 있으세요? 작년에 정말 최고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증권사에 계시는 분 소개도 했어요. 매도 의견은 혹시 안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예. 그냥 사라 그러고 어디 갔나요? 딴 데? 사라 그러고는 그냥 지나갔죠. 그냥. 찾아가서 좀 뭐라고 하지 좀 그러셨어요? 뭐 제 책임도 있죠. 자, 근데요, 어머니. 이게 네네. 최근에 다시 좀 올라가잖아요. 네. 다 튀어 올라가요. 그래서 60일선을 돌파하고 120일선을 향해서 막 가는 그림이 좀 나와요. 네네. 좀 바닥에 대한 인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자리 같기도 한 그런 모양새예요. 그리고 현재 네네. 구간대 저점 포인트가 2,000원에서부터 반등 주면서 그 전에 거의 뭐 2년 말과 거의 뭐 2013년 초 정도까지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 걸림돌이 돼서 주가가 빠졌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요. 2분기도 안 좋았고요.
그래서 주가가 계속 흘러내렸던 겁니다. 3분기 실적이 얼마나 나올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나왔나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좀 느리네요. 자, 어쨌든 간에 3분기 실적이 나왔다면, 좋게 나왔다면 주가가 좀 다시 반등을 하기 시작할 거지만, 사실 올해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현재 기업 분석란에서 살펴봤듯이, 작년치 실적을 넘어가기는 사실상 굉장히 좀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럼 이게 바닥 확인에 대한 기회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주가가 여기서 그냥 그대로 무너질 것이냐. 근데 2012년도 실적이 영업이익은 12억이었습니다. 올해 실적은 어찌됐든 간에 3, 4분기가 적자가 아닌 이상은 2012년보다는 주가가 낮단 소리죠. 그러면 주가 추이를 좀더 뒤로 당겨봤을 때 2012년도에서 고점 포인트가 현재 거의 2천원 가격대예요. 그럼 주가가 실적이 심하지, 그러니까 적자로만 돌아서지 않는 이상은 바닥을 확인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일단 좀더 지켜보자는 저는 의견을 좀 드리는 거예요. 아, 그럼 그대로 가져가도 될까요? 가져가도 되는데요, 어머니. 매수하신 가격은 안 와요. 안 와요. 그럼 추가 매수는요? 추가 매수도 지금?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냥 놔두시고, 좀 반등 좀 많이 좀 나와서, 한 4, 5천 원 정도 가는데도 진짜 한 1년도 걸릴 수 있어요, 어머니. 아, 4, 그래요? 5천 원까지 가는데도. 그래서 아, 기다리셨다가 어느 정도 조금 주가 폭이 회복이 되면서 손실 폭이 만회가 되면, 그때, 다른 종목을 이동하시던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우, 그렇게 좀 아유,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는 이성능 대표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어머님,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안 듣게요. 안 듣게. 롯데케미칼요. 예. 21만 원에 10%입니다. 아, 21만 원에 10%요? 팔아야 될런지, 예.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될런지요. 아, 10%라고요? 네네. 자, 어머님, 이거 왜 사셨어요? 그냥 좋다 그러시. 아, 좋다 그래 사셨어요? 예예. 아,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참았습니다. 예, 빠졌던 거 참았네요. 아, 12만 원까지 갔는데 참으셨어요, 맞죠? 그럼 수익 나고 파셔야죠, 맞죠? 수익 남은요? 예, 수익 나면 파셔야죠. 보유하고 계세요. 예, 먼저 그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 12만 원대까지 내려갔다고 올라왔어요, 맞죠? 그러면 지금 어머님이 사셨던 가격만큼만 생각을 하더라도, 지금 거의 5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하단에 보시면, 자, 투매 물량이 조금 보이시나요? 이렇게 크게나도 투매 물량이 보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만에 끝났는 게 아니라, 자, 이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구간이 있었죠? 이때 이제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줄죠? 우리는 이제 저가에는 안 팔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뉴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뉴스 한번 보시면요. 화학 업종에 대해서 관세 철폐 얘기도 나오고 꾸준히 나왔습니다. 맞죠? 여러 가지 일을 한다. 바이오 화학 사업한다. 나오는데. 자, 롯데케미칼 같은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은, 우리가 그 정유 있잖아요. 휘발유나 경유 아시죠? 그 부분 자체를 2차적으로 공정을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원재료를 가공을 해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런 회사들은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익을 조금밖에 못 남길까요?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구조겠죠. 좀 남길 수 있겠지. 그렇죠. 유가가 많이 빠졌으니까 맞죠. 많이 남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영업이익 자체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대신에 매출 자체가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현재 주가 자체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회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얼마까지 어머님이 들고 가셨던 21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가 있어요. 대신 시간은 걸립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보셔야 돼요.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까지 보셔야 그러면 돼요. 한10%좀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어머니 10% 20%가 저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주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시려면 다 사세요.
최소 30% 이상씩 실어주세요. 어머님이 네? 종목 10% 사서 종목 10개 되면 어머님 머리만 빠지세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네. 확실한 종목군에 좀 더 비중을 실으셔야만 어머님이 직접적으로 수익을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추가 매수는 하지 말까요? 추가 매수 하지 마세요, 어머니. 빠져있는 종목군이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영업이익만 좋아지는 거잖아요. 아, 맞죠? 예. 그러면 예.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를 하지 마세요. 차라리 예. 그 현금 비중이 남아 계신다면 더욱더 잘 갈 수 있는 종목군에 올라타시는 방법을 권유를 해드릴게요. 예. 그런데 요즘 보면 저 뭐고 겁이 나서 뭐 다른 거 살 수가 없어요. 예. 겁이 나실 때 사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주가가 빠질 때 더욱더 사왔습니다. 그래서 돈을 예. 벌었고요. 그렇게 해야지 예. 답입니다. 어머님이 올라가실 때 사시니까 어때요? 물렸잖아요. 예. 맞죠? 예. 빠질 때 사는 게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다음 문자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휘닉스 홀딩스네요. 매수할까요? 8121님. 의견이 당연히 X일 것 같았습니다. 저희 둘 다. 이미 상한가를 몇 번을 봤습니까? 하나, 둘, 세 번 가고 오늘 11%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YG엔터보다 좋아요. 이거를 매수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이거를 사라고 어떻게 말씀드려요? 저번에 한번 비슷한 거 하나 있었죠? 유한타증권. 그때 이거 연락 주신 분 저희한테 고맙다고 문자 안 보내십니까? 이때 연락하셨, 이때 문자 주셨잖아요. 완전 고점일 때. 그때 저희가 뭐라고요? 제가 전화로 상담했죠? 뭐라 그랬어요? 안 된다고 했죠. 큰일 나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요. 어떻게 이거를 추천을 드리겠냐고 우리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에서 또 모멘텀 끝났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어떻게 돼? 바로 이렇게. 이 모양이 났는데. 휘닉솔드 좋다 그거예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이걸 어떻게 또 저희가 이거를 매수하라고 의견을 드려요. 이거는 저희를 시험하려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저희를 시험하시려는 것 같아요. 만나보자 한번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그 1%를 노리실 수도 있잖아요. 1%? 네. 수수료 다 떼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증권사가 대형이시면 1% 떼게 하셨다가는 남는 것도 없습니다. 다 나갑니다. 상담하실 때 1% 올라왔습니다. 맞죠? 예. 아, 0.1% 올라왔어요. 앞에 숫자만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개인적으로 판단하세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진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인디시크릭 매도해야 될까 하는데요. 네, 보겠습니다. 헷갈렸습니다. 자, 제가부터 하고 이상대표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게요. 자, 인디시크릭인데요. 매도 의견을 드린 건 그냥 뭐 이 정도면 만족하자 이거예요. 결론은. 네. 만족하시면 어떨까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매수가가 7,200원이세요. 1,000원 벌었습니다. 한 주당 1,030원 벌었습니다. 현재가 기준으로는요. 자, 근데 최근에 수급이 정말 좋았어요. 기간이 정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오늘장의 기간은 매도가 일단 잡혀요. 뭐 하루 정도 매도가 나갈 수도 있지만 일단 요 매도세가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쯤에서 그냥 15% 드시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의견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예상노 멘토님 의견도 한번 네, 같이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상민 의견을 볼게요. 네,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되고 조금 될 수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제 웅진 싱크빅, 에림당 이런 회사들이 어린애들 책에 상당히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전집이라는 이런 거에서 상당한 매출처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웅진 싱크빅은 쟤는 왜 팔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요즘은 아기가 한 가정에 이제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신에 그 아기한테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상당히 돈을 많이 쓰십니다. 자, 웅진 싱크빅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주로 파는 게 이제 아동 전집이라든지 아니면 자연탐구 책인데 그 책들 자체를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사서 주잖아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이런 아동들에 대한 부분은 주가 자체가 크게 빠지기는 저는 힘들다고 보는 상태고 지금 또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회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만 원대까지 홀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담 감사드립니다. 자, 이상현 멘토님 드디어 내일입니다. 네. 강연에 고지 한번 해주셔야죠. 네. 토요일 우리 투자증권 창원 지점에서 오후 2시죠. 그때 진행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대구입니다. 대구 우리 투자증권 자 범어 지점이죠. 예, 범어역 1번 출구 나오시면 있는 건물 거기에서 오후 2시부터 강연을 하니까 소중한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혼자 하는 강연입니다. 네, 어제도 말씀드렸죠. 오셔가지고 이상현 멘토님 지식을 탈탈 털어가셔야 됩니다. 꼭 정말 많이 오셔가지고요. 도움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